검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은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켰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네, 민주당은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의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는 좌시할 수 없다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.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. 강행한다면 야당 협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.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. 당권 주자들도 삼권분립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. 민주당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며 총력 대응할 예정입니다. 당 내부에선 법을 재개정해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지난 4월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. 반드시 또 개정하거나 또 나올 겁니다.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꼼수 입법을 하더니 부패나 민생범죄 예방까지 막으려는 것이냐며 사법 정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로 이용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습니다. TV조선 이광희입니다.